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저희 3프로TV에는 이제 처음 뭐 찾아주신 네. 분이죠. 네, 아마 요즘 여의도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는 분으로 지금 알려지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 관련해서 네, 오랜만에 하네요. 바이오. 아침에. 바이오. 워낙 요즘 또 바이오 애널리스트 네. 분들이 없어요. 없으시다면서요. 자, 그 중에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시다고 하는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강하나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 위원님은 이쪽 전공이시죠? 아, 네. 학부랑 대학원 다 이쪽 나왔습니다. 이 전공이라 하면 뭐 이렇게 약학 이런 거? 아니요. 저 학부는 유전생물. 유전생물? 석사를 했는데 그 의대에 또 연구 위주로 하는 기초 과학이랑 뭐 본과랑 수업은 같이 듣는데 다른 그런 그 의과학과라고 따로 의과학과. 있습니다. 완전 전문 저거시네요. 그냥 통상은 이제 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분 그런 출신이 있으시고 또 이제 경영학과나 이런 이제 분들도 계시고 예, 재무제표 위주로 보셨던 분들도 있는데 네. 요즘 이제 다 그런 쪽으로 이제 되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 처음 나와주셔서 환영드리고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좀 진행해볼까요? 뭐 일단 11월, 12월 됐으니까 네. 내년 전망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뭐 제 토픽이랑 지금 글로벌 트렌드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네. 우리나라 어차피 글로벌 트렌드 따라가니까 어떤 파이프라인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 그래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년 전망, 바이오 네. 관련해서요. 내년... 일단 올해는 썩 안 좋았죠. 네, 올해도 네.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일단 여기 지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 차트 띄워주시고요. 예. 네, 지금 우리나라 인덱스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서 지금 더 떨어졌고 이 지수만 보셔도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이유는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는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뭐 라이센싱 건수 규모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네. 임상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질 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뭐 임상, mRNA 관련된 그런 기술들 때문에 뭐 기대감과 그런 관심도가 너무 높아져서 올랐던 게 크기 때문에 그것들이 네. 떨어진 것도 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원천 기술 쪽으로 많은 주목 다시 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다시 많은 재조명 되면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추세 전환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뭐 글로벌리 지금 뭐 빅딜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라이센싱 아웃이나 뭐 네. 인수 그래도 하나씩 차근차근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상반기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오히려 더 기조 효과로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기대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추세 보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내년에 좀 더 뭐 그런 요인들로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 네. 예. 뭐 내년에 두 가지 시나리오로 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제약 또 있잖아요. 뭐 다들 바이오를 좋아하시긴 제약과 한데 제약과 바이오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제약은 뭐 더 큰 개념. 뭐 보령제약 뭐 이런 제약 회사들 뭐 SK바이오팜도 사실 제약사죠. 신약 네네네. 개발을 하는 회사니까. 네. 뭐 제약사를 볼 때는 내년에 제약사를 볼 때는 좀 리오프닝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아직 지금 또 오미크론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약간 불안하긴 한데 네. 이제 리오프닝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제약사 그 중에서 좀 영업력 좋고 병원이 대면 영업이 되게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주로 이제 종합병원이라든지 이게 병원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병원 내원객이 좀 내원하는 그 환자의 수가 좀 줄었나 보죠. 타격도 너무 컸고요. 아, 네, 거기 저도 사실 병원 안 가게 되더라고요. 네, 2년 동안 아무도 안 아프시더라고요. 네, 아무도 안 아프시더라고요. 로컬 의원도 다 뭐 저도 1년 동안 링겔을 거의 안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3분기부터 사실 위드 코로나 돼서 감기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 좀 많이 아프셔서 3분기 배출액 조금씩 상승했어요. 전통 제약사들도. 그래서 4분기 더 좋아질 거다 했는데 지금 또 막 정책이 바뀔까 말까 하고 있어서 좀 한번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나 내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주라는 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제약사도 더 좋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글로벌도 이제 병원 대면 영업 필요하고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게 되시더라고요.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컸으니까 뭐 글로벌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바이오텍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이랑 상대적으로 좀 관련이 없는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진전이 좀 보여지는 이제 회사들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좀 불확실성도 너무 크고 기대감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좀 데이터 보여주면서 임상 진전 보여주는 애들 위주로만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뭐 몇 회사들이 뭐 P밸류가 없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결과가 사실 나오지 않았는데 실패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회사들 말고 좀 업데이트 잘해주면서 학회랑 임상에서 데이터 보여주는 애들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일반적인 건 제약사를 약 납품하고 이런 회사들은 뭐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하거나 뭐 이런 회사들은 괜히 그 뭐 꿈만 보고 그 회사 사람들 말만 믿고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다 내년에. 네. 아, 요즘 특히 그게 더 심하다고 판단을 해서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바이오 그러면 사실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대부분인 회사잖아요. 네네.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보면 그 예를 들면 항암 분야라든지 아니면 무슨 바이오 플랫폼이라든지 뇌신경계라든지 이렇게 좀 구분해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어떻게 그들 회사에 그 투자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 어떤 차트죠? 예, 그림 그림 1. 이제 그림 11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 준비할게요. 아마 그 컴퓨터에서 옮겨주시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컴퓨터에서. 아, 그 컴퓨터 혹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오고 있어요. 아,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 거기 11을 치시면 되는데. 네, 바로 여기.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그림입니까, 이거는? 일단 11번을 보시면 이게 글로벌 투자 유치 추이예요. 글로벌 투자 유치 추이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바이오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가장 부동의 1위인 항암 분야가 투자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뭐 바이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레오켄 바이오 ADC 아니면 뭐 RNAi 플랫폼 이런 거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신경계 CNS는 제가 계속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2020년이 그 year of brain이어서 CNS 쪽 투자가 좀 많이 증가했고 관심도 많이 증가했고 이건 뭡니까 뇌신경계라는 건 대체로 관련 질환, 치매, 아니면 뇌전증, 조현병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세 군데가 가장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에 치매 치료 이쪽으로 아주 굉장히 크게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일단 2020년에 CNS 쪽 투자 관심 많이 증가하다가 코로나로 좀 눌린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더 지금 이번 달, 저번 달부터 CNS 쪽 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라이선싱 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쪽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은 많으니까 코로나 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니까 무슨 개그입니까? 형님 왜 오늘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닐까요? 저의 오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내가 그렇다고 내가 치매가 근데 이제 원래 2019년까지 굉장히 각광받다가 코로나 오면서 갑자기 이제 뭐 임상 실험하기도 힘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좀 눌려 있다가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워낙 이제 높아졌으니까 그러다 다시 이제 치매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다시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죄송합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채팅창도 잠깐 보시고. 채팅창보다는 아주 처음 와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2019년까지는 뭐 뇌질환 관련 특히 이제 치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뭐 글로벌 제약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회사들도 관심 갖고 연구 개발 하다가 이제 코로나 오면서 막 백신이니 뭐니면서 잠시 눌려 있다가 다시 이제 관심이 돌아오고 있다. 네. 이렇게 요즘 생각하면 원천 될까요? 기술 쪽으로 다시 눈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기전에 대한 신약이 처음 나온 연도부터 관심형 투자 더 많이 증가하거든요. RNAi 쪽도 2018년도에 신약 처음 나오고 그 다음부터 관심 투자 많이 증가하는 모습 보였었고 mRNA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백신 mRNA 쪽 나오면서 mRNA 쪽 투자 많이 하는 모습 볼 수 있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이번 연도에 좀 핫했던 기술들이 뭐 6월에 뭐 인텔리아가 임상 1상 유전자 가위 이용한 임상 1상 결과 나온 거 네. 플러스 뭐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맘 나온 거 아두카누맘 그... 아시죠? 몰라요. 아니 내가 언제 그거 봤는지 아두카구만 그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두카누맘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방송 좀 하겠죠. 이게 저녁 방송을 하니까 많이 뒤처지네. 네 아두카누맘 네. 그리고 이제 케이라스라고 유전자가 있어요. 케이라스라는 유전자 변이를 대상으로 네. 하는 표적항암제 암제는 소토라십이 이번에 첫 승인 났거든요. 근데 저는 케이라스 쪽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표적항암제 중에서도 좀 어디 표적항암제라는 게 뭐 특정 암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특정 유전자를 이제 타겟해서 이제 항암 그러니까 효과를 전체 암에 내는 대해서. 일단 지금 이번에 이번에 승인 난 게 케이라스 예. G12C인데 예. 그 유전자 부위에만 이제 타겟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폐암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발현이 되는 유전자 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암 발병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게 되게 반응률도 높고 네. 저희가 사실 케이라스가 암에 관련되어 있다는 게 나온 지 한 40년 정도 됐는데 이번에 첫 승이 난 거예요. 40년이요? 네. 만지기 너무 어려워서 40년? 아, 투자 좀 잘 생각해봐야겠다. 그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거기. 네, 그 이제 케이라스, 그 회사에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를 40년 한 게 아니고 네. 그 암종, 야 이 케이라스라는 유전자가 암에 네. 암을 유발한다라는 논문이 네. 40년 전에 처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유의미한다고 보는 게 네. 뭐 그렇게 오랫동안 알려져 있는 유전자가 이번에 처음. 원래 이제 그렇게 쭉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 하다가 뭔가 하나가 딱 되면은 연쇄적으로 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받고 관심도 투자도 많이, 받고. 많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케이라스 쪽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리고 뭐 넥스트 카티 해서 카엔케이 쪽도 당연히 카엔케이 뭡니까? 네? 카엔케이 모르세요? 아니 바이오 쪽으로 너무 우리 저 김프로님이 조금 이제 늦어지셨어요. 그래갖고 솔직히 바이오 잘 몰라. 네,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바나나 네. 연구원께서 우리 정로환 정도 알지? 아 네. 카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혈액암 환자들한테만 네. 거의 효과가 많아서 네. 네 이제 그리고 환자 자체에서 네. 이제 빼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도 어렵고 뭐 3억에서 5억 정도예요. 그래서 3억에서 5억이요? 네. 투여 받으실 때 그거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맞고 싶으신 것 같은데 지금 형님. 노노노. 네. 그래서 이제 좀 상용화시키기가 조금 힘들다. 근데 이제 카엔케이 같은 경우는 그런 한계점을 이제 오버컴 해준 이제 그 환자 내에서뿐만 아니라 좀 건강한 환자한테서 내추럴 킬러셀 가져와서 이제 카인키 만들어서 세포 치료제로 쓸 수 있는 방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카티의 한계점을 넘을 수 있는 뭐 넥스트 카티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 난 진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바이오. 아 이거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 이해를 못해. 단어들이 잘 안 들어오시는구나. 쓰시니까. 제가 다음에 기초 하러 오겠습니다. 네. 하루 녹화로 해서 이게 용어 설명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이 짧다고 그리고, 들어서 제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 부끄럽네 사실. 좀 필요합니다. 네? 정프로한테 이렇게 야단 맞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요즘에 또 그 플랫폼 쪽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특히 RNAi 쪽 뭐 글로벌 인수나 라이선싱 딜도 많이 일어나고 RNAi 있고. RNAi라는 건? 이제 mRNA는 단백질을 증폭시켜주기 때문에 백신으로 가장 적합했던 거고 네, 그렇죠. RNAi는 RNA 인터퍼런스여서 RNA 간섭 그래서 네. 이제 유전자 발현하는 것도 이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뭐 그런 간섭하면서 이제 발현을 이제 좀
간섭하는 느낌 네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 약, 약 어떤 약 성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자기가 설명해 줘야 돼. 자기가 안다고 그냥 막 자랑할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저도 모르는데 그냥 다 넘어간 거. 아니, 왜?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안 되고 발음 못 나오면 꼬치꼬치 물어보고 뭐가 아니, 되냐고 그러는데 계속 그냥 넘어가. 나 연구원이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그거 다 못 하실까봐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분은 다른 분은 내가 가만 안 두지. 네. 그다음에 그 약들이 그 해당되는 유전자 혹은 해당되는 뭐 기관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실어주는 전달하게. 거,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잘한 또 우리나라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내년에 우리가 네. 좀 주목해야 될 우리 탑픽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네. 통상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이렇게 no.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강한호 연구원도 그러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CMO나 바이오시밀러 회사보다는 네. 좀 우리 SK바이오팜이 탑픽인데 네. SK바이오팜 네. 네. 그 이후로는 일단 네. SK바이오팜이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네. 신약을 만든 거잖아요. 세노바메이트라는 뇌전증 신약을 첫 FDA 승인도 받고 네. 이제 자회사 미국 자회사인 SK라이프사이언스로 직접 영업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저는 좀 밸류체인의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도 보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상업한 1호인가요? 전에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있긴 있었는데 뭐 바이오시밀러나 그런 거는 워낙 많기도 했고. 그때 신약으로서는 바이오신약. 특히 뭐 뇌전증은 워낙 어렵고 CNS 쪽이잖아요. 뇌전증도. 그래서 워낙 어렵기도 하고 만들기 어려운 약을 뭐 좋은 약효로 글로벌 논문지에 약효 증명하면서 낸 게 저는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영업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국 병원에서 더 안 되고 있죠. 거기는 네. 감염자도 더 많고 뭐 병원이라는 곳이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지금 작년부터 처방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쌓인 거잖아요. 처방하는 의사나 처방받은 환자들한테 이제 레퍼런스가 쌓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뇌전증 약제에 대한 네. 처방수 빨리 올라올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 병원에서 그 진도가 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하려면 뭐 카이저라든지 이런 미국 큰 의료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회사들에서 채택을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도 가 있어요?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아니야 지금 얘기하신 그 SK 바이오스 팜의 그 레전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뭐 사실 미국 자회사도 구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글로벌 뇌전증 글로벌 네. 마켓 쉐어 1위인 회사를 타겟하면서 영업을 좀 비슷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많이 데려오시고 네.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마켓 쉐어 1위인 빈펫이 내년에 특허 만료여서 아 그래요? 네, 약가가 급감하게 되면 오히려 영업인력들이 팔기 싫어해요.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이 적어지기 때문에 팔기 싫어해서 좀 넘어올 확률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다른 그 제약업체 중에는 어디를 보고 계시죠? 뭐 보령제약, 대원제약에 좀 그냥 이미 바닥이라 이 정도면 코로나 때 타격이 컸으니 올라가는데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보령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때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히려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변이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도도 그때 델타 변이 나올 때 접종률이 5%가 안 됐었고 네. 이번에 나온 것도 남아공이잖아요. 24%가 안 되더라고요. 접종률이. 근데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서 계속 24%. 네, 나온다는 거는 변이가 거기서 만들어지기 쉽다라는 거를 네. 고려를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빈국에 유통 좀 유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니즈가 좀 커졌다. 백신. 오히려 네, 네. 오히려 더 니즈가 커졌고 후에서도 그걸 공고하고 있고 그래서 네. 좀 콜드체인의 한계가 없는 제조합 단백질 기반 백신을 갖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나 노바백스가 좀 업사이트가 커진 상황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혹시 바이오 에피스 있잖아요. 네. 거기가 뭐 뇌 질환 관련 뭐 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에피스? 자체 신약. 바이오 에피스? 네. 에피스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제가 뭔가 하고 있겠죠, 그죠? 아니, 네. 그 질문을 뜨거우심. 막 난리세요. 에피스가
뭐 하나 궁금해서 갑자기 한번 여쭤봤습니다. 바이오 에피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아직 커버를 하고 있진 않지만 아, 커버 아, 시작하면 그때 한번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불 시나리오라는 건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강하나 연구원이 좋게 보시는 회사가 SK 바이오팜, 보령제약, 대원제약, SK 바이오사이언스, 해외 기업으로는 노바백스, 파이자 이런 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베어 시나리오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뭐 사실 베어 시나리오는 그냥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이 되더라도 일상생활 진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그럴 때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리오프닝이랑 상관이 없는 바이오 쪽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개발 회사들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진척시키는 회사들이 유리해지나요? 사실 임상 실험 같은 것도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병원 대비 좀 타격이 적다. 그리고 학회 같은 거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컨퍼런스 같은 거. 그럴 때 어차피 데이터 업데이트 가능하니 확인할 방법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면역 항암제 쪽에서 우리나라 좀 두각 나타난 회사는 없습니까 혹시? 역시 또 제 질문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아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이게 왜냐면 이게 민감하다는 거지. 왜냐면 바이오 쪽은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커버하지 않는데 언급을 하면 조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서 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통 제약 업체 중에 유독 보령제약이나 대원제약이 사실 뭐 우리가 그 아주 대형 회사는 아니잖아요. 유한양이라든지 뭐 종근당이 이런 회사는 아닌데 유독 보령제약, 대원제약을 주목하는 이유 좀 여쭤볼까요? 일단 뭐 싸다. 큰 곳들도 당연히 좋은데 이제 그거랑 별개로 이번 코로나 때 타격이 컸던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영업력은 좋은데 그래도 연구개발 이력도 있는데 좀 사람들이 병의원도 안 가고 대면 영업도 안 되니 좀 타격 컸던 애들 특히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호흡기계 영업력 1위예요. 근데 호흡기계 하면 이제 감기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네. 아무도 안 걸렸으니 당연히 타격이 가장 컸겠죠. 감기 좀 많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대원제약의 콜 뭐더라? 콜대원. 콜대원. 네. 광고 빨아먹는 거야. 콜대원. 뭐예요? 아니, 몰라. 이렇게 분홍 색깔인데 쭉 빨아먹는 감기약 있어. 네. 그거 광고 안 보나 봐. 저는 안 봐. 못 봤어요. 콜대원. 그 색깔별로 있죠. 뭐 종류도 많아서. 이런 것까지 우리 좀 바이오 연구원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왜? 색깔 여러 개라는 걸 왜 물어봐요? 내가 아는 게 그런 정도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전통 제약사들 가운데 그 회사들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 근데 지금 완전 바닥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네. 완전 바닥이라니까 한번 보고 싶네. 통상 그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완전 바닥. 저는 완전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라갈 업사이드가 그래도 좀 보인다. 제약 애널리스트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요? 네. 이제 한 2년 정도 데뷔 되셨죠. 전 이닛을 3주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주 전에 제 말씀이 이제 너무 순수하시다는 거지. 그래요?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완전 바닥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시거든요. 굉장히 순수하신 거야. 내가 뭐 타칭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순수한 상태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많이 봐야 돼요. 왜냐면 생각한 대로 그대로 쓰시는구나. 생각한 대로 쓰시거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시면 자꾸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게 되니까. 그러면 박병창 부장한테 의뢰를 해야지. 이 제목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군요. 근데 아침에 모시니까 사실 저 진행 그 시간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그 종프로는 그냥 넘어가지만 저는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많이 못 여쭤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제약 바이오 산업도 코로나의 어떤 추세에 따라서 업황의 성격이 업의 성격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데 주목하시는 거고 특히 전통 제약사.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는 상황이라면 너무 어려워져 있는 전통 제약사가 반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약을 약을 코로나 때문에 콜 좀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콜드원. 약을 코로나 때문에. 아 약을 코로나 네. 때문에 덜 먹는다. 덜 먹고 못 판다라는 거는 우리는 사실 상상 잘 못했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집중이 이제 그쪽으로 좀 됐으니까 또 뭐 약국 가기도 좀 겁나고 네. 병원 가기도 겁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약 소비는 아마 줄긴 분명히 좀 줄은 것 같아요. 대신 건강기능식품 이런 건 좀 많이 늘었겠죠. 면역에 대한 네. 관심도 그런 건 커버 안 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라. 그 의료 기기 같은. 아 저희 스몰캡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 안 하신다니까요. 그런 걸 안 한다는. 아니, 물어보지도 못하나. 안돼 안돼. 아, 물어보지 마요. 네. 물어보지 마시고, 아 우리 바이오 업계 큰 또 네. 꿈나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표현 안 좋은 표현이에요. 무슨 꿈? 안 좋아요? 그럼. 아, 왜 이렇게 좀 기대되는 분이다 이런 정도. 유망주. 유망주 이런 것도 좀 보수적인 표현인 거예요. 기대되는 분으로 갈게요. 기대가 큰 분이니까 우리 또 이베스트에서도 열심히 또 연구하시고 예.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도 바이오 관련해서는 한 번씩 저희 방송에서 좀 나타나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뭐 윤지호 센터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왜 그런 그 얘기를 했냐면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이 업계를 많이 떠나셨어요. 아시죠? 네. 예. 네. 그래서 워낙 어려운 그 분석을 하셔야 되는 업종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댓글이 워낙 민감해요. 특히 두 업체 간에 알잖아. 아. 어? 네. 두 S야. 네네네. 네. 그래서 예, 새해는 그냥 그런 것보다도 정말 그 분석하시는 분들의 정말 그 의견들을 그냥 좀 필요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냥 투자 판단에 예, 뭐 주식이라는 건 짝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주식, 선호하는 주식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조금 더 바이오 산업의 개방감을 좀 가져주셔야 이 애널리스트들도 훨씬 더 좋은 리포트 만들고 그러니까 네. 강하나 연구원께서도 예, 잘해주셔서 좋은 네. 종목들 많이 추천 좀 해주세요. 자주 나오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아침 시간 삼프로TV에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강하나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